응답하라 남양주, 사1 5 총선 부정선거, 공익제보를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경기도 남양주 부정선거 공익제보 규명을한 죄로 구속하라는 자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The World f e a s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의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48회 방송으로 사이로 총선 부정선거 탐방 루퍼 시리즈 34번째 보도로 응답 하라 남양주 시리즈 3부입니다. 여기에서 개표 참관인이 대혼란을 일으킨 것은 관에 투표함에 들어 있는 사전 투표 용지를 우편 봉투에서 꺼내서 개표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 직원들의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개표 현장에서 아직 개표가 끝나라면 멀었고 개표할 것도 많은데 우편 봉투에서 투표 용지를 끄집어냈다고 하여서 빈 것으로 추정되는 우편 봉투를 여러 명이 앉아서 일일이 찢어 버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수로 우편봉투에서 투표 용지를 꺼내지 않았을까봐 점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선거 관련 우편봉투는 당연히 현장에서 찢지 않는 것이 상식이 아니던가요? 무엇을 감추기 위해 저렇게 우편봉투를 급하게 찢어버리는지 의문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개표하지 않고 있는 제외 투표 용지. 거소자 투표 용지 그리고 선상 투표 용지 등 관내 사저 투표함이 수두룩 수두룩한데 그것부터 하지 않고 시간이 남는다고 천천히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늦게 개표하려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편 봉투를 빡빡 찢는 모습을 보고. 개폐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어차피 찢어서 우리 쓰레기통으로 버리느니 나한장줄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여기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서 아주 쉽게 두 장을 건너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렇게 남양주시 와부읍과 남양주시 진건읍의 사전투표, 관해투표함 우편봉투를 두 장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편 봉투를 찍고 있는지 대혼란이 와서 우편 봉투에 있는 등기 번호를 확인하고 싶어 물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편 봉투 등기 번호에는 운송 배달, 도착 등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소에는 등기 번호를 적어 놓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만 사전투표 관내 투표함에 우편 봉투만 3 4 2 0 0장인데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개표 참관인이 얻어온 우편 봉투에 적힌 우체국 등기번호를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국내 우편 등기 택배 배송조회 기록을 통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제17 투표구 사전 투표 관에 투표함 우편봉투의 등기번호가 10688-10427011이었습니다. 이 우편봉투에 적힌 등기번호 10688-10427011은 2020년 4월 11일, 21시 41분 서울 송파우체국에서 발송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각 4월 11일, 21시 41분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 도착한 것으로 나옵니다. 황당하죠? 출발 하자마자 그냥 송파우체국에서 동서울 우편 집중국으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조사를 해서 혹시나 이 수치를 조작할까봐 이미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 놓았었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17년 오구 대통령 선거 때부터 부정 선거의 현장을 목격한 이후 오로지 부정 선거가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오랜 현장에서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해 뛰어온 경험에서 나온. 초기 빛을 바라는 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계속이 영상을 지금 나오는 계속이 영상을 제세히 보십시오. 사전 투표 관내 투표함에서 나온 남양주 병해 주광덕 후보의 표가 김영민 후보의 표로 개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의심스러운 부정 선거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워낙 빨리 지나가서 어 이상한데 하면서 촬영만 했는데요. 관내 사전 투표 우편 봉투를 얻어와서 등기번호가 정말 등기소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짓들을 하는지 도대체 이 부정선거의 현장을 말로 다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수가 끝나 개수기 아래 쌓인 투표지에는 김용민 후보의 표가 계속 보이는군요. 김영민 후보 표를 개수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상은 1분 4초에 나오는군요.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영민 후보 표를 개수하는데 2번 주광덕 후보를 찍은 표가 김영민 후보의 표로 카운트 되는 영상은 1분 1초에 보입니다. 이어서 1분 3초 2분 22초, 2분 23초, 2분 33초, 2분 50초, 3분 22초에 제가 스틀 사진으로 캡처한 영상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3분 18초에는 7번 후보인 국가혁명 배당금당 전체 후보의 표까지도 보이는군요. 겨우 몇 표를 많이 멋지는 모델스텐데, 이분은 진짜 열 받겠군요. 여기서 가장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이로 총선을 불법 선거로 기획한 자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오십 초에 찍힌 주광덕 후보의 표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주저없이 손에 들고 개수기에 넣으려고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국민 알기를 개똥으로 알았으면 숨기지도 않고 이렇게 버젓이 앞에 보이게 만들고 개수기에서 카운트하려고 했을까요? 야, 니들이 부정선거라고 알면 어떻게 할 건데? 웃기지 마. 계속 떠들어도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할 거야. 그러니 이들은 정말 간이 부어도 한참 부은 자들이죠. 참조로 보고 계시는 영상은 새벽 3시가 되어서도 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전투표 관외 투표함의 우편물입니다. 새해 국민투표와 선상투표함 거소투표함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 개표하지 않고 쉬는 사람들도 있는데 새벽 3시가 되어도 개표를 하지 않고 쉬었다가 개표한다고 바구니에 담아놓고 개표 참관인들이 깐깐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쳐서 집으로 가기만을 기다리는 그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꼭그이제 국민투표 같고 여러분들 젊었을 때 해보셨겠지만 꼭 무슨 그걸로 카드 치는 폼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었던 것은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폐 현장으로 오기 직전 어느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제 국민투표와 선상투표함, 거소투표함을 유심히 보라고 했던 이야기가 내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알려주지는 못하고 무언가 알려주려는 힌트가 있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그야말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음, 요거 신경 쓰세요.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많은 지역에서 나중에 판세가 뒤집히는 현상이 공통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되어 왔다고 말해지는 사전투표, 관해투표지를 이용해서 역전시킨다는 작전을 꾸민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의 TV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 정부 승인 세금 공제 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